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40대 중후반이 되면 성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갱년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갖고 뻘떡뻘떡 일어나고 성욕이 좀 많이 감퇴되는 기분이고. 오늘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산 교수, 이화여대 비뇨기과 신봉석 교수,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식품자원부 한규정 연구관과 함께 갱년기를 방치했을 때 찾아오는 심각한 증상부터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두 번이죠. 남녀를 불문하고 질풍노도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10대에 찾아온다는 사춘기이고요. 그리고 갱년기에 찾아온다는 이른바 오춘기. 예, 오춘기란 게 있죠. 그렇죠. 네. 사실 사춘기를 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좀 잘 보낸 것 같은데요. 네, 오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인 노년 인생이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분석 갱년기 너는 누구냐? 누구냐? 예, 누구냐? 자, 먼저 찾아오는 연령대를 찾아볼게요. 찾아오는 연령대가 4학년 2학기에서 5학년 1학기 사이. 네. 아유, 얼마 안 남았네요, 저도. 그러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네. 초반 사이가 좀 그런 시기군요. 그러네. 아니, 요즘은 사춘기도 빨라졌다고 하잖아요. 보통 네.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사춘기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오춘기도 빨라졌네요? 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니까요. 예. 오. 어떤가요, 신 교수님? 예, 에, 맞습니다. 이, 보통 40대 중반 정도 되면 남성, 여성 모두에서 성호르몬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갱년기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남성은 성호르몬 감소가 60, 70대까지 서서히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아주 급격하게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더 심하게 겪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성인 질환 등으로 인해서 네. 성호르몬이 더 빨리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대 초반에 이러한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40대 초반에도 갱년기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마음은 아직 소년대. 가슴이 덜컹하네요. 네. 지금 가슴이 덜컹한다고 표현하셨죠. 자, 네. 과연 네. 그러면 갱년기에 올 수 있는 그런 증상에는 뭐 가슴이 덜컹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얼굴이 화끈, 가슴이 두근두근, 뼈마디 욱신욱신, 피부 모발은 버석버석, 읽을수록 정말 슬퍼지는데요. 우울하고 화도 벌컥벌컥 나고 밤이 깊고 성기능 잔액기까지 일단 여러 가지 네.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이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이런 갱년기가 증상이 오는 거는 사실은 여성의 성호르몬이 부족해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성호르몬이라는 거는 모든 인체에 다 작용해서 임신이나 이런 관련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이라든지 또는 근육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안정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요. 네. 이것이 부족할 때 이렇게 오는데 증상들을 보시면은 아마 느끼실 건데 어떻게 보면 물기가 굉장히 줄어든 우리가 수분이 마른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보이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갱년기라고 하는 거를 음기가 부족하고 오히려 양기가 올라가는 음허화동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바로 우리 수분과 불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갱년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좀 그 예전과 성격이 좀 달라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뭐 그 성격의 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나요? 호르몬 작용? 그렇죠. 무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하고 막 이제 불안하고 화가 벌컥벌컥 나는 거죠. 바로 네. 상실감이 있는데요. 성호르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적 매력도 잃어버렸을 것 같고 남편도 떠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집을 나가서 자기 생활을 개척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우리가 정신적인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우리가 우울증에 뭐 그 굉장히 관련이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거에 민감도나 또는 분비도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격이 갑자기 나빠지는.